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선생님 MJ 티처입니다. 오늘은 4단어 How much are these pants? 마지막 시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4단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제시하는 문제들을 함께 풀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을 함께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00 1000 800 1100 23,000 200,000 500,500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1. How much is this potato? 2. How much are these potatoes? 3. How much are these potato? 4. How much is this potatoes? 5. How much is this potato? 정답을 골라주세요. 3, 2, 1. 감자 하나에 대한 가격을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Is this potato? 그래서 5번 How much is this potato?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1. It's 1,401. 2. It's 14,001. 3. It's 14,001. 4. It's 40,001. 5. It's 401. 정답을 골라주세요. 3, 2, 1. 정답은 14,000원이니까요. 1,000원짜리가 14개 있는 거죠. 그래서 14, 14,00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1. It's not on sale now. 2. It's very expensive. 3. It's cheap. 4. I can wait. 5. These are pineapples. 정답을 골라주세요. 3, 2, 1. 정답은요. 지금 할인 중인 파인애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 되게 싸다. It's cheap. It's cheap.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Clock. 점원이 할 가장 알맞은 말을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3, 2, 1. They are on sale now. 다음은 reading이에요. 영상을 멈추고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심슨과 바트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바트가 사고 싶어하는 게임들이 얼마인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트가 사고 싶어하는 게임은 각각 얼마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숫자가 아닌 영어로 쓰시길 바랍니다. 3, 2, 1. 배틀그라운드의 경우에는 만원이었으니까요. 10,000원이 되겠고요. 모여라 동물의 숲 같은 경우는 3,000원이었죠. 그래서 3,0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활동 Hello World입니다. 이번 Hello World에서는요. 다른 나라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전통시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산타 카테리나 시장이에요. 이 시장의 시작은 1223년에 여기에 세워진 산타 카테리나 수도원에서 시작했는데요. 1845년에 전쟁으로 수도원이 무너지고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시장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2005년에 유명한 건축가가 이 시장의 건물, 지붕을 새로 디자인하면서 지금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장은 암파와 수산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타일랜드, 태국의 방콕이라는 도시에 있는 아주 유명한 수산시장입니다. 이 수산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못한 수산가옥과 배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볼 수 있는데요. 낮보다는 밤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두워지면서 수산가옥과 상점의 불빛 그리고 반딧불이 함께 나오면서 아주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세 번째 시장은 그랜드 바자르라는 터키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 있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은 특이하게 실내에 있는 시장인데요. 지금 세계에 남아있는 실내 시장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은 미로처럼 골목이 엄청 많고요. 점포가 약 5,000개가 된다고 하고 입구도 21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까지 MJ 티처였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See you next time.